요렇게만 보면은 우효 부끄러워하는 소녀 개또다세. 응 아니 아니야. 자, 세계에 계시고 동구에 계시고 지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와일드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AI 컨텐츠인데요. 지난주에 했던 AI 컨텐츠의 좀 더 진화형,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미쳤어. 지금 너무 재밌어. 그냥 내가 막막 하는데도 이게 알아서 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재밌어가지고, 심지어 제가 영상 촬영을 끝내놓고 추가로 더 해봤거든요. 저번에 종이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잖아. 제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나온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. 와우, 이게 마리아 빵구야. 종이의 파란색 자켓과 흰색 와이셔츠에 노란색 타이.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안쪽 색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. 그리고 손가락도 어색하지 않아요. 근데 이것보다 더 지리는 거. 야, 난 깜짝 놀랐다. 이거는 손이 에바긴 한데 다른 걸 더 잘 살렸어. 정말 감출 수 없는 불에, 감출 수 없는 산소. 아래가 이제 인어공주 마냥 돼 있고, 근데 여기 머리에 그 클리오네 마냥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. 그건 인식을 그냥 못하는 것 같아. 좀 아쉬웠지.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썸네일을 넣으면은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해져가지고 오늘 썸네일 변화 마술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서 오늘 컨텐츠 들어가보도록 하죠. 자,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썸네일은 이제 AI 미연시죠.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오! 와! 아니, 나쁘지 않게 나왔네. 약간 싫어하는 눈빛 들어가 있고, 베이지 롱 헤어, 술집 여자 느낌도 나고, 극장도 이제 블랙 가디건. 좀 심심찮게 뒤에 캐릭터도 두 개쯤 넣어줬어. 오, 좋구만. 여기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좀 볼까요? 뭔가 라떼 느낌도 난다. 와, 이게 대박이다. 어,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변했어. 여기서 스트레스를 좀 높여줄까요? 아, 이거는 아니다. 이게 자꾸 이상한 사람이 나와. 아, 점점 지나가네. 이거 넣으면 어떡해. 빅. 오, 갑자기 보인다 보여. 부끄러워하는 눈빛인데? 난 분명히 상대를 증오하는 눈을 원했는데. 오, 뭐야 이거? 오, 이거 진짜 느낌 있다. 여기에 그냥 대화창만 넣으면은 미연시 하나임. 자, 마지막 실사와 이걸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, 이 실사가 진짜 이게 가끔은 대박 걸리거든요. 아, 눈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 감수하고도 어우 굉장히, 오, 뭐 대박이네요. 자,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캐릭터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실사가 괜찮네요. 근데 이런 사소한 머리 디테일은 못 살리는 것 같아. 한계가 있네, 살리는. 자, 다음 거는 니케 썸네일로 가도록 하죠. 이걸로 해보죠. 오, 약간 소녀전선 느낌으로 나왔는데? 뭐랄까, 약간 왜 북한 느낌이 물씬? 안 되겠어, 쏩시다 아니야 이거? 빵! 탕! 탕! 아니야, 그 비슷해. 일단 얼굴 느낌은 좀 비슷하게 냈는데 이게 좀 표정이 좀 애매하네. 총이 왜 이래 이거? 어디로 쏘는 거야? 이거 위에다 쏘는 거야 이거? 그나마 이 중에 괜찮은 게 3번이랑 4번이네. 이 상태에서 보다 마스터피스를 넣어야 된다. 뭐야, 대포야 뭐야? 어깨에 쏘는 뭐 대포 약간 레일건 느낌? 아, 아깝다. 잘 나왔는데. 총을 표현하기가 진짜 더럽게 어렵다. 야, 이거는 자연스럽긴 하네. 총알 다 떨어지자 이거로 싸우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? 그나마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워요. 어? 야, 어, 완전 좋은데 이건? 봐봐, 이거 가끔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요. 와, 뭐야? 아, 이게 말이 돼? 이게 너무 잘 나왔는데요? 기존 썸네일러님이 해주신 니케 캐릭터가 이제 AI의 손을 거치면은 자,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.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원본이 더 낫다. 원본은 총이 디테일이 개지려. AI가 총을 인식하는 게 맛있네. 다음은 니키. 갑니다. 고! 오, 뭐야? 아,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. 어색한 부분이 많은데 나름 나의 거로 나왔다. 너 농구공이 왜 이리 많냐? 좀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게 마스터피스랑 또 시네마틱 라이팅을 넣도록 하죠. 약간 배구 선수 느낌도 난다? 진짜 미드가 왜 점점 커져? 징그러워! 아, 좀 아쉬운데 자세는 비슷하게 나왔어요, 놀랍게도. 어? 야, 이거 괜찮다.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괜찮다. 손가락 아쉬운 건 좀 아쉽. 놀란 게 뭔지 이거 여러분들 픽셀화도 됩니다. 어! 아, 얼굴 까비. 이거 만약 도트로 이쁘게 했으면은 지겹겠는데? 어, 맞아. 오락실 게임 그 스타트 화면 같아. 어머나,
왜 이리 부담스럽냐? 맨 처음 이미지는 니케 니키 썸네일로 시작한 이 캐릭터가 쑥쑥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다음은 선아네요. 시체 보는 거 좋아하는 우리 선아,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도록 하죠. 뭐지? 자세는 비슷한데? 손가락이 확실히 어렵나? 아 근데 표정 잘 나왔어. 원래 이러면서 조절하는 거예요. 우와! 아 까비! 아 손가락 잘 나왔는데!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씹사기 키워드 시네마틱 라이팅이랑 네 마스터피스를 넣어보도록 하죠. 자 씹사기 키워드 들어가자. 아 좀 아쉬운데? 일단 얼굴이랑 몸은 완벽해. 손이 문제야. 아 이거 진짜 손가락 개까비. 손가락이 4개 아니면 6개인게 너무 아쉬운걸? 그냥 할 수 있어. 좀만 더 해보자. 야 가위냐 이거? 바리에이션으로 넘어가보죠. 아 이건 좀 아니야. 여기에서 바리에이션을 넣어봅시다. 이거 진짜 잘 나왔거든? 손가락이 아쉬운데 이럴 때는 뭐다? 블루 아카이브다. 잘 뛰어버려! 힘내라고 AI! 아 잘 나왔는데? 와 드디어! 아이씨! 이거 뭐야 이거! 아 이거! 아 요것만 보고 어? 나도 잘 나왔네? 우와! 손가락 개좋아하네 진짜. 여러분들 가리고만 보죠? 가리고만 보면 이뻐요. 아, 이렇게만 봐봐. 이렇게 진짜 잘 나왔거든? 아, 이게 문제야 이게! 요렇게만 보면은 우효! 부끄러워하는 소녀 개또다세! 응 아니야 아 AI의 한계는 여기서. 여러분들 아직 인류는 지지 않았습니다. AI 손가락을 정복하지 못했어요. 아 핸드 컬 업도 있어요? 볼마 이걸 넣으면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? 잠깐만 여기에 실사 넣어볼까? 자 다시 말하겠지만 가리면 이뻐요. 정답 코툴루 미소녀.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인식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번에 끝까지 인식을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. 그 말은 뭐다? 이번에도 우리 프로 썸네일러님이 이겼다. 다음은 아냐를 해봅시다. AI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보시죠. 약간 성장한 느낌인데? 조금 아쉬운데 아냐가 한 3살 좀 더 먹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아 까비 머리 인식을 잘 못하는데? 야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핑크 거의 다 왔어 이거 아냐 좀 성장한 느낌이야. 초등학생도 넣어. 오케이. 오! 제저스 크라이스트 드디어 해내버렸다고. 오 뭐야 이거. 오 대박. 로이드가 왜 딸바보 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달까? 심지어 손도 멀쩡해. 와 그냥 아냐라서 그런가? 퀄리티가 다 지리네. 이거 제일 잘 나왔다. 여기서 실사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럴 수가. 임페리얼 스텔라가 되고 부모님이 헤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이 아냐가 우리 차남이 발견해서 딱 이런 식으로 보이는 시선 아닐까? 좀 뇌를 많이 굴려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바리에이션을 보죠. 잘 나왔는데요? 개인적으로 이건 요루 닮았다. 어장 아냐는 요루베에서 나오지 않았어. 맞죠? 아무튼 가족임. 울고 있는 아냐의 모습을 처음에 나온 결과물은 핑크 머리가 안 나오고 자꾸 갈색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갈색 머리가 나오지 않게 핑크 머리를 넣은 결과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키워드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아카리 기어하면은 못딱 걸릴 것 같으니까 악마로 짜놨다. 일단 이렇게 한 번만 돌려보자. 오. 잘 나왔네. 근데 이거는 편집자님 그 얼굴만 보여주세요. 난감하다. 아, 좀 얼굴이 좀 그런데. 자 여기서 또 뭐다? 마스터피스를 넣어라. 잘 나오고 있어요. 아 까비. 오! 여기서 이제 포토그래피를 넣어보도록 하죠. 와 대박 아닙니까? 몸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. 악마라면 내 영혼이든 정력이든 다 빨아가도 좋아. 침착해. 와 이거 대박. 이거 완전 내 스타일로 나왔는데? 아니 이거 AI가 왜 수위가 강한 쪽으로 잘 나오냐? 보여주기 곤란하게. 자 파워 오브 판타지 돌려보자. 으아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좋다. 이게 해바라기처럼 나오지? 에? 왜 이렇게 나오지? 누님이 됐어. 왜 근데 뒤에는 해바라기냐? 해바라기 안 넣었는데? 야 분위기는 나네. 오! 느낌 있다. 되게 앳된 소녀 느낌을 원했는데 누님 형태가 많이 나오네요. 맞다. 뭐야 이거 만들다 만건. 바리에이션으로 보면은 여러가지가 나오겠죠. 우와 잘 나왔다. 와 이건 대박인데? 왜 좀 경영 수영복처럼 나왔나요? 상태에서 갠신 이펙트 같은 것도 너무 없고요. 블루 아카이브 게임이 다른 게임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? 와 근데 손 되게 잘 나왔다 이거. 와 다 잘 나왔는데요? 이거 빼고 실사 한번 넣어볼게요. 가끔 이게 대박 터질 때도 있어. 레드캣 댄스도 됨.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. 어라 뭔가 출려는 것 같기도 하고. 와 야 두 번째 대박이다.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.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? 본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가
카페는 결국 누님이 돼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AI 콘텐츠를 한번 해봤고요.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인류의 발전이 어디까지 지나갈지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이고요. 더 이상 안 할 것 같고요. 남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.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끝을 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모두 이봐 그럼 음악 주세요.